아무쪼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예. 마케팅이란 이제 목차부터 일단은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상가연합회님. 예. 감사합니다. 예. 처음이라 좀 긴장이 없지 않아 되네요. 예. 일단은 예. 예, 처음이라 긴장이 되는데 다시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마케팅에 대해서 목차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목차는 크게 8가지로 이렇게 정해 봤는데, 예, 상가연합회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예, 목차 지금 8가지로 지금 정해 놨는데, 일단은 예. 감사합니다. 예, 긴장 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스토리텔링, 노이즈 바이럴, SNS, 소개 마케팅, 멤버십 회원제 마케팅 등등 이제 마케팅에 관한 걸 일단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 밖에 이제 지적재산권이랑 예, 마지막으로 예, 통찰력에 대해서 예, 설명하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왠지 긴장이 되네요. 처음 이제 혼자 하니까, 예.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예.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좀 되는데, 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일단 마케팅의 정의부터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예. 마케팅의 원래 본 정의란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마케팅 기업은 무조건 마케팅을 일단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밖에 수요 조사, 고객 조사 등 아이템 조사 등다 모든 걸 포함해서 말하는 걸 마케팅이라고 말해요. 요즘에는 마케팅이 참 활성화돼 있어서 주변에 뭐 보시면은 기업들 전부 다 마케팅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이제 마케팅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방송 주제는 주 주제는 마케팅에 관한 얘기고 나머지는 예, 또 R&D와 관련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그 엄청 광범위한데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 예, 먼저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마케팅을 하려면 일단 스토리텔링 기법이 일단 스토리텔링 기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광고를 하는 게 요즘에 많이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예. 스토리텔링의 정의는 예, 자신의 경험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 이야기로 풀어낸 걸 말하고요. 예, 모든 광고나 마케팅, TV에서 나오는 광고 등 자신의 이야기나 경험 등을 먼저 말하고 예, 광고를 하는 게 요즘에 다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또 스토리텔링이 뜨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게 요즘에는 예, SNS에서 많이 나오듯이 대세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이 각종 마케팅, 광고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 스토리텔링 마케팅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예, 기업에서는 일부러 그 제품을 부정적으로 한다든지, 아, 예. 별풍선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기업에서는 자신의 A라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 제품을 일부러 깎아내리거나 부정적으로 말해서 일부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일단은 자극시키는 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일부러 그래서 구설수에 예, 휘말리게끔 하면서 소비자들의 집중을 예, 이목시키게 하고 있어요. 예, 상가연합회님 2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오락 프로그램 등 일부러 뭐 많이 영화 등이나 홍보할 때 많이 쓰고요. 일부러 그 연예인들 스캔들이 나거나 그런 것도 다 노이즈 마케팅에 찌라시 이런 것들 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또 부정적인 효과는 다른 제품이 더 이목 A라는 제품이 있으면 B라는 제품이 다른 기업이면은
B라는 제품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됨으로써 경쟁 업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되고요. 그다음에는 노이즈 마케팅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랑 가까이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조정 좀 하고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바이럴 마케팅이란 누리꾼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을 말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바이럴 마케팅은 입소문으로 하는 거니까 허니버터칩 아시나요? 그것도 원래 처음에 광고가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입소문을 타고 그게 가자기에서 잠시 소비 유통에서는 1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수요가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허니버터칩이 대표적인 바이럴 마케팅의 한 예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SNS 마케팅. SNS 마케팅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주된 마케팅인데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 그 외에도 많겠지만 페이스북은 일단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발적으로 많이 SNS 마케팅을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도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스타는 주로 기업 쪽보다는 개인 쪽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은 기업이 많이 하시는데 인스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블로그는 또 요즘에 파워블로그 있잖아요. 파워블로그가 되면은 일단은 되게 마케팅 쪽이나 뭐든지 하는 간에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고요. 따로 책이나 뭐 따로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단은 많이 만들어 봤어요, 자료. 물론 베낀 것도 많은데 섞여 있어요. 전문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한데. 블로그는 파워블로그가 되면은 일단은 많이 마케팅 채널 등 유통할 수 있는 이게 되게 광범위해지면서 그게 대리로 이렇게 기업에서도 광고해달라 이런 게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파워 블로거는 아니지만 파워 블로거가 되면은 되게 많이 엄청 도움이 될수 있거예요. 돈도 그걸로 인해서 많이 벌수 있고요. 상가연합회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트위터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트위터도 잘만 키우면은 SNS 마케팅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SNS 마케팅이 할수 있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 이네 가지가 가장 주된 그 SNS 마케팅이고요. 리액션이요? 리액션 아직 좀제 구상 중인데. 상가연합회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직은 리액션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귀요미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아직 좀 어색하네요. 처음이라. 근데 일단은 리액션도 많이 구상해 볼게요.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이제 지금까지 지금 SNS 마케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좀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리액션은 소개의 마케팅이라고 요즘에는 다 추천제 소개의 마케팅, 리코멘드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게 마케팅이 점점 트렌드화가 되고 있죠. 많이 뭐 백화점이나 뭐 백화점까지는 아닌데 결혼식장이나 그런 데도 이제는 소개 마케팅이 돼서 너 소개시켜 주면은 얼마큼 주겠다 이런 게 요즘에 많이 광고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주변에서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이제는
좀더 이제 친숙해져 올 거예요. 예, 소개 마케팅이 이제 많이 이제 전문화 될 거고요. 예, 헤어스타일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소개 마케팅이었고, 예, 다음에는 이제 예, 멤버십 회원제 마케팅, 이것도 소개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유사한 말이죠. 예, 백화점 쇼핑몰 등다 요즘에는 회원제, 회원을 일단 가입하고 일단 애용자를 만드는 거죠. 예, 멤버십을 만들고 있고요. 예, 그로 인해서 포인트도 많이 쌓이고, 요즘엔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추세가. 예. 그래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이나 예, 베네피트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예, 자기 고객이 되면은 너한테 얼만큼 주겠다. 이런 게 많이 지금 트렌드화 되고 있고요. 예. 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야지 오니까 너한테는 넌 회원이니까 너한테 이 정도 줄게. 이렇게 이러면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거나 유도하는 겁니다. 예. 예, 단골 손님을 만들고 예. 회원제 예. 편의점 등 쇼핑몰 대형 판매점도 다 요즘에는 많이 이제 접목시키고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예. 멤버십 회원제 마케팅 CR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안 개념인데 약자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약자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 상가연합회님이 조수떡볶이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게끔 한번 이렇게 그 고객이 되면 한번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또 오게끔 하는 걸 CRM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가면은 그 사람들을 단골로 만드는 것보다 단골로 만드는 게더 유리하지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오게끔 하는 게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CRM은 일단은 쉽게 말하자면은 그게 단골 손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모든 마케팅 활동도 이제 그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어요. 새로운 손님 만들기보다는 초딩들인가요? 초딩들의 입맛을 그러면 사로잡아야겠네요. 초딩들의 입맛, 초딩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단을 이제 만드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기존 오게끔 애용자의 고객을 예. 계속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계속 오게끔 하는 거죠. 그거를 CRM이라고 합니다. 예. CRM의 개념은 이렇게 되고요. 그 밖에 마케팅은 예. 공짜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짜 마케팅, 홍보 마케팅, 벤치 마케팅, 노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공짜 마케팅은 이거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기업의 약간 상술이긴 한데 원 플러스 원을 주거나 샘플을 준다고 하면서 일단 고객들에게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일단은 팔고 보는 거죠. 예, 약간 충동 심리를 일으키는 건데 공짜라고 하시면은 다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공짜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다른 걸 다른 거 붙이거나 원 플러스 원이라 하면서 그거를 채우는 거죠. 예, 그게 있고 홍보 마케팅은 이거는 일정량의 일단 구매 일단은 판다는 걸 만약에 떡볶이가 10개가 있으면은 나 10개만 팔고 오늘 안팔 건데 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정해놓고 파는 거죠. 홍보 마케팅. 아, 저는 마케팅을 실제로는 하진 않고 그 향수에서는 보시면은 그냥 CRM 계속 오게끔 만드는 그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마케팅을 접목할 단계는 아니고 좀 크진 않아서 일단은 CRM을 접목시키고 있긴 한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계속 구매하게끔 소개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긴 한데 예,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새로 오게끔 하는 것보다 이제 홍거 마케팅 홍거 마케팅은 이렇게 일정량을 정해놓고 예,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혼자서 하기는 좀 빡세서 둘이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상관없는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예. 귀요미 아, 예. 22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예. 홍보 마케팅. 일단 일정량의 판매량을 정해 놓은 다음에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소비 욕구를 자극시키는 거죠.
리액션 마케팅이요? 네. 일정량을 만약 10개면 10개만 판다고 하고 이제 그다 팔리면은 더 이상 팔지 않겠다 이러면서 일부러 더 소비자들의 이렇게 마음을 얻는 마케팅이 홍보 마케팅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면 강남에 보시면 쉑쉑버거라고 예. 일정량 이렇게 정해 놓고 사람들이 별다른 이렇게 홍보나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예. 그막 10개만 판다, 100개만 판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지에서 몰려오죠. 오히려 더 그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요즘 마케팅 할 때. 예. 예, 밀당 마케팅이라고 예, 보셔도 돼요. 예. 일단은 밀당이라고 하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예, 벤치 마케팅이라고 벤치 마킹이라도 하는데 기업의 엄청 우수한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거를 저희 쪽에다 이렇게 베끼는 거죠. 일종의 베끼는 거죠. 연애요? 아, 이제 연애에는 연애의 기술, 밀당의 기술인가요? 그러면 연애의 밀당의 기술. 그렇게 예, 재밌네요. 예, 밀당의 기술. 예. 예, 벤치마케팅,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예. 기업의 우수한 그런 기술들을 저희 쪽에 이렇게 베껴 쓰는 거죠. 공짜였네요. 공짜 연애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애매해지네요. 예, 개념이 되게 헷갈리네요. 예, 기업의 우수한 거를 이렇게 베껴 쓰는 건데 개인적으로 벤치마킹은 별로 그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벤치마킹이나 하면은 남의 걸 쓰는 건데 이미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효과는 클것 같지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벤치마킹보다 자신만의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거를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노브랜드 마케팅. 노브랜드 마케팅은 이마트에서 예, 많이 쓰죠. 이거는 이렇게 브랜드가 없고 떡볶이 가게에 추천한 마케팅이요. 예, 아무래도 CRM이겠죠. 예, 조스 마케팅. 예, CRM.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예, 많이 끌어당겨야죠. 아무래도 한번간 그런 편의점이나 그런 데는 한번 이렇게 더 들리고 싶은 그런 게 크잖아요. 그래서 예, CRM을 추천하고 싶어요. 초딩 CRM. 예. 말이 그렇게 되네요. 예, 노브랜드 마케팅은 이마트에서 뭐 가자나 요즘에는 되게 광범위하게 이거를 아예 그 건물을 차렸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이마트에서 완전히 이거를 밀고 있는데 가격이 그게 브랜드가 아니라서 브랜드 값에 뺀그 가격만 포함된 거라서 예, 보너스 마케팅도 좋죠, 표준들한테는. 떡볶이 하나 더 줄게 이러면은 아마 더 주지 않을 더 이렇게 많이 오지 않을까요? 예, 노브랜드 마케팅은 그렇게 브랜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브랜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브랜드 값에 뺀 나머지 그 가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엄청 그 싸게 구입하실 수 있고 이마트에서 진짜 보시면은 진열해 놓은 것만 봐도 아예 노브랜드 라고 아예 크게 간판이 써 있을 거예요. 완전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예,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맛도 굉장히 괜찮고 가격도 착하고 예, 괜찮더라고요. 노브랜드 마케팅은 이마트가 아주 추구하고 있죠. 예, 이렇게 네 가지 그 밖에 마케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저도 이거는 진짜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는 예, 얘기는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정의랑 종류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이게 한번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끝도 없어. 책으로만 지금 몇 권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되게 엄청 광범위한 내용이라서 일단은 정의랑 종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 많은 내용이라 저도 이거를 다 PPT에 담지는 못하겠네요. 물론 제가 상식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일단은 직접 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성폭견,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마케팅은 아니고 갑자기 제가 좀 넘어가서 조금 그런데, 이거는 되게 특허 쪽에 범부로도 돼 있고 특허로도 돼 있는 건데, 특허 쪽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고 그냥 법으로 완전히 설정이 돼 있는 거라서 저도 이거 함부로 하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은 정의만 마케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니죠. 예, 마케팅은 아니고요. 예, 지적 재산권이라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만약에 그거를 하면은 딱 특허도 이렇게 포함되면서 이렇게 딱 지적 재산권을 이렇게 법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아직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내용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특허보다도 훨씬 큰 개념이라 되게 어려워요. 책으로만 몇 권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예, 이 부분은 일단 정의랑 일단 종류만 짚고 넘어갈게요. 끝도 없어서. 지적 재산권이라 하면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다 퍼온 거예요. 자료는 퍼온 건데 네이버에서. 정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성법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에 걸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성법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3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돼요. 그래서 기업은 지적재산권을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인데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이거 일단은 저 공부 중인데, 일단은 정의랑 종류만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공부한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마케팅 하다가 R&D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마케팅만 하기엔 좀 짧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제가 집어 넣었어요. 좀 이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라 좀 당황스럽긴 할 텐데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예, 지적 재산권에 관해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크게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만 일단은 짚고 넘어갈게요. 저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설명 못 하겠어요. 되게 엄청 광범위하고 큰 내용이라서 제가 이 방송에 담기에는 좀 어렵네요. 예. 일단은 종류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성폭권,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특허권부터 보시고 갈게요. 예. 특허권이나 함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제다 베낀 건데 솔직히 이거를 제가 제 머리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네이버에서 다 베꼈는데 일단은 정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이거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예, 다음에 제가 추후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정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알아만 두셔도 되게 좋은 내용이니까, 예, 모르는 것보다 아마도 이렇게 있다는 걸 알긴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예.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공부 심도 있게 공부한 다음에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특허권 있고 그다음에 예. 별풍선. 예. 예. 33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그다음에는 실용신안권이라고, 또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해요. 되게 진짜 광범위하죠. 이걸 설명하는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난 공부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네, 기업이요. 33개 감사합니다. 예. 네. 되게 어색하네요. 예, 그 다음에는 예, 디자인권. 예, 그 지적재산권에는 되게 엄청 범주에 속해서 디자인권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 예,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디자인에 관한.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되게 이 정도만 해도 오늘은 이게 엄청나게 큰 광범위한 내용이다라고만 생각하셔도, 예, 그 정도만 해도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직 3명이 부족한데, 예, 그 다음에는 상표권. 상표로 하면은 상품의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예,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 기호 문자, 예, 도용되는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및 이에 특채를 결합한 것을 말해요. 저 정확히 모르는데 브랜드에 관련된 설명인 것 같은데, 예, 독점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예, 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 예, 예술까지 이게 포함된다는 자체가 되게 엄청나게 큰 범위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되게 엄청난 범위죠. 예.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예요. 이렇게만 말해도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일단은 아는 것만으로도 이게 도움이 되니까, 예, 다섯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 저작권, 예, 마지막이죠. 예, 근데 마지막에는, 예, 이거는 좀 제가 짚고 싶은 내용이라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통찰력에 관해서, 예, 번에, 예, 도움 되셨다니, 예, 조금 이제 말이 빨라졌네요, 다시. 네, 릴렉스 예, 하겠습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예, 마지막으로는 제가 통찰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통찰력이라 하면은 사물이나 현상을 통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솔직히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도 보면 돼요. 되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다 통찰력에 속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신이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좀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찰력을 지금 쓴 거는 되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통찰력을 딱. 그거를 갖춘다면은, 예, 사람이 되게 미래에 대해 이게 시야가 넓어지죠. 예, 그래서 다양한 것들도 많이 이렇게 할수 있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Q&A를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예, 제가 몇 가지 이제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아까 보시면 마케팅 종류에 하나 속하는데, 예,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자신에게끔 오게끔 하는 단골 손님을 만드는 그걸, 예, 키즈, 예, 그걸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아까 약자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예, 답은, 예, 힌트를 주자면은 이게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영어 내용이고 약자입니다. 예, 답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상가연합회님한테도 아까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전문 영어로, 영어 약자로 생각합니다. 예, 마케팅에 관한 얘기고요. 예, 조금 이제 조금 타자치는 내용이랑 제 방송이랑 이제 갭이 있는데, 예, 그 답은, 예, 답은 세 글자입니다. 예, CRM입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참 많이 쓰는 그런 건데,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자신에게끔 이렇게 오게끔 하는 걸 CRM이라고 하죠. 예. 예, 이젠, 예, CRM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퀴즈로 냈습니다. 상현우 회장님, 그것만 배워가셔도 오늘 엄청 많이 배워가신 것 같아요. 제가 알려줄 그 정도는 있진 않지만, 그것만 알아도 그거를 지금 오게끔만 해도 조스더프에는, 예, 되게 번창할 겁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이요? 상품은, 상품이요? 이거는 제가 미처 준비는 못했는데, 상품은, 제가 좀 더, 지금은 좀 곤란하고,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품까지, 노래요? 아, 노래요? 아, 노래 잘 못합니다. 노래,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나요? 예, 좋아하시는 노래 혹시 있으신가요? 예, 초콜릿 10개. 예, 10개. 감사합니다. 10개.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 아무거나요? 잠시만요. 생각 좀 하고요. 그만. 아, 제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러면은 일단은 예전에 그냥 생각나는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제가 진짜 미처 생각 못해서 당황했네요. 예. 일단은 딱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는, 예, 잘 모르겠네. 예. 그러면은 임창정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예, 임창정의, 예, 노래도 지금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은, 예, 불러보겠습니다. 예. 네. 붙잡을 걸 그랬나 봐. 아, 예, 못하겠네요. 아, 예, 다음에 진짜 준비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진짜 이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해서 한 소절만 딱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더 준비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좀더 준비하고, 예. 별풍선, 예. 18개 감사합니다. 예. 네, 마음에서 지금 우러나온 소리 들렸는데, 이제는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질문만 이제 받고 마무리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질문 내용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향수 사업이요. 이거를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솔직히 형이랑 저랑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지원 어떻게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향수를 방문 판매로를 저희가 알바식으로 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수입은 그렇게 아직 크진 않고요. 처음 방문 판매로 했는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만들어 보면은 와 뭔가 이게 될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형이 옛날에 의류 쇼핑몰 했는데 그거를 다시 살리고 그런 다음에 일단은 따로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쇼핑몰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과 주로 고객은 솔직히 연령층을 따지자면은 30대 여성분들이 되게 3, 40대 여성분들이 되게 구매를 많이 하시고 예. 이게 방문 판매를 하다가 향수로 하면은 되게 이게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되게 그런 방문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저희 4월 달에 시작했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그거를 성장시켜서 지금 계속 유지만 하고 있어요. 아직은 키울 그런 엄두는 안 나고 예. 수입 예, 보통 이게 해외에서 직수입을 하고 있어요. 예. 화면 전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아직 미숙해서 아 37번이요? 네 이거를 좀예 미스 7번 예 아직은 좀잘 헷갈리네 예예 예. 직수입은 하고 있죠 해외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건 아니라서 지금 계속 키워가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키워갈 예정이고 되게 아직은 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매출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그래도 100 다니는데요. 형이랑 합쳐도 그래도 형이랑 합치면 더 이렇게 커지니까 몇백은 근데 천 단위까지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몇백은 벌고 있는데 계속 키워 나갈 예정이에요. 예. 주로 고객은 30, 40대가 많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 계속 근처까진 간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천 단위는 돌파를 저희가 하긴 좀 힘들고요. CRM은 계속 고객과의 소통을 하면서 계속 연락을 자주 하죠. 제 되게 좋으신 분들 한해선 30, 40대 여성분들이 되게 많고 예, 초딩들 초딩들을 위한 마케팅이 되게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아직은 좀 그러신가요? 그래도 조수떡볶이 되게 형이랑 며칠 전에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맛있어요. 떡볶이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예. 또 다른 질문 내용 있으신가요? 질문 내용이 예. 퀴즈요? 퀴즈 잠시만요. 다음 주제는 아직 솔직히 정하진 않은데 다음 주는 이제 정책 자금에 관한 얘기를 좀 이제 주로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는 제가 원래 트렌드랑 컨설팅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 이제는 정책 자금 쪽으로 이제 많이 자료를 공부해서 다음에는 정책 자금에 관련된 내용을 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더 낼까요, 그러면은? 예. 강남에 색색버거를 그런 마케팅인데, 이렇게 일정량을 정해놓고, 판다고 10개를 하면은 10개를 판다. 이런 아까 마케팅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마케팅의 답은 무엇일까요? 예, 현금 마케팅입니다. 이번 내용은 좀또 쉽게 한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예, 좀 이제 이해가 많이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최대한 예,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슬 이제 방송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예, 예. 그래도 이제 시간이 이제 시간인 관계로 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슬슬 이제 방송을 이제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내용이 유익하였으면 되게 예 되겠고 상관없는 이제는 저도 이제 방송을 슬슬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라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수요일 10시 예 알겠습니다 예 수요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또 하신 말 있으면, 예, 이제는 이제 방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예, 이제 방송,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성현 대표님 이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예. 오늘, 예.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